자, 이번 시간은 32페이지 3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31번은 자, 옳은 것은 했는데 31번에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 공인회사, 법무사, 변호사 모두 다 금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저당권. 저당권은 금인 안 받습니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아야 되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계약 이 세 가지만 금인 받습니다. 물론 판결서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서와 증여는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매매인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금인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습니다. 중개와 친하면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금인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받을 일이 없습니다. 현업에 나가시면.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저당권은 금인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때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금인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병으로부터 금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재지 관할 간청이 금인을 한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형식적 심사 뭘 하느냐 하면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라고 했죠.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즉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 공개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보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32번입니다. 이건 민법 내용이죠. 공유인 경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갑과 을이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냐므로 갑은 을에 대한 선간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갑이 개업공개사인데 판례가 개업공인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만 처분하니까 이번에 B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겠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A의 지분만 처분하려면 B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만 처분하려면 물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A 지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3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예,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이 엑스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확인 설명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옳은 것입니다. 을의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세 번째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의 차임액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을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는 갑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기, 3기, 2기, 3기가 있는데 2기, 3기, 2기, 3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민법 임대차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주택임대차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주택,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상가에 다 나오죠.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기, 3기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33번에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확인 설명 위반으로, 확인 설명으로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맨 뒤에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소속공인계사도 개업공인계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했는데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비주거용은 1조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조건은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1소, 진 이 세 개 1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 주거용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등기된 임대차는 등기부 기재사항에다 기재를 하고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란에다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4번의 답 4번입니다.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해설에 있는 그 동그라미 2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남편 분묘구역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사후 30일 이내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금필 용적 36번 저 틀린 것인데 1번 금필을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했는데 주택법이 아니라 시, 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금필 용적률은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은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예, 맞습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적고요. 4번 환경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개업공개사의 세부적 확인사항이니까 매도, 임대, 을의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지방세법 등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시군조례입니다. 금필 용적률은.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갑 에 포상금 받는 거 포상금 받는 걸 보면은 자 A B A B C D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지금 신고를 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A B 각각 50만 원. 두 번째는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시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다. 시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면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분이죠.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을이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먼저 신고한 사람만 봤죠. D에 한 사람은 못 봤죠. 그 다음에 D까지 했고요. E는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발각된 이후에 하면 못 받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죠. C와 D처럼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받습니다. 50만 원. 따라서 갑 75만 원, 을 7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7번에. 자, 그 다음에 38번. 예, 38번은 지금은 이게 부적절한 문제입니다. 2012년도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8번은 생략하고 다만 예, 지금 2019년 4월 2일 날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일 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인 경우에 6억 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4월 2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금 며칠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바뀐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서울이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환산보증금. 과밀액 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으로 바뀌었습니다. 3억 7천, 2억 7천에서. 자, 그래서 6억 천에서 9억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6억 천은 서울의 경우 90%의 상가가 적용되던 것을 95% 상가가 적용되도록 바꾸니까 9억으로 됐답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따라서 지금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3억 7천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처럼 2012년도 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적절한 문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뀐 내용 2019년 4월 2일 날 바뀐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39번입니다. 39페이지가 아니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정의,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예, 매매계약 알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가 되진 않죠.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정의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중매매 했을 때 먼저 등기를 하는 사람이 이 소유자가 되겠죠. 매수인 중에서. 그래서 디귿이 답이고요. 3번이 답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수정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 왜 수정을 했냐면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자, 기억해 보니까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부동산 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군문자야라고 했죠.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군문자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은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 경매 등인 경우 60일이 아니고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디귿은. 자, 리얼은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즉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리얼이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 토지법상이 아니고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기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리얼은. 어쨌든 지금 리얼을 그럼 지금 정확하게 고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에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또 한 번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두 번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자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말이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매매만 신고하고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세 가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증여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그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두 번씩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리얼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매끄러운 표현은 아닌데 리얼도 그래서 일단 틀렸죠. 또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마 최근 문제가 될수록 오류는 별로 없겠죠. 오래된 문제들은 지금 법령에 의하면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페이지 2014년 25회 기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중개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20톤 이상 선박이든 20톤 미만 선박이든 모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20톤 이상은 어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리언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 99조 1항의 건축물에는 해당 안 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상물이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그 다음에 디귿은 소위 권리금인데 권리금인도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리얼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도 판례에 의하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중개상물이 아니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이것도 좀 어려운데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인데요. 처분일.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가령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기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새 출발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냥 업무정지 처분만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증과기록이 다 승계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했다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은 을외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특정 중개 대상 물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인하고만 하면 이모 고모에게만 중개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모텔만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화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받는 것은 적법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커미션 받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의 답 4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여야 하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도 지금 문제로 보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1번도 틀렸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소속공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은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이중소속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4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5번도 틀렸죠.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1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은 5번이었지만 지금은 1번도 답입니다. 옛날에는 상법상 회사이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되기 때문에 1번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틀렸습니다. 1번, 5번 두 개를 복수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2번이죠.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냐 아니한 자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결격 사유도 지난 회차에도 나왔잖아요.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7번.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기억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니어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디귿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교부하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리얼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8번도 해마다 출제되고 있죠. 법인의 겸업 제한. 1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배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만 가능합니다. 즉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3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중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렇죠?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요.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고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니은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디귿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리얼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겠습니다. 11번 간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니언에 있는 것처럼 휴업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받았을 때는 간판 철거하라는 말 없고요.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개만 간판 철거해야 되고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11번에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자,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한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자, 그래서 2번도 휴업을 한 때에는 X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3월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틀렸고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공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4번에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4번에 보면은 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확인설명서 4번을 5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3년 보존인데 그게 해설에 4번이 아니라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옛날에 4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해도 되고요.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따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네,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예, 서명 및 날인 또는이라는 말 두 개 들어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및입니다. 및.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개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등록증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15번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주차장은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래서 1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한 명 명의로 해도 된다 했는데 공동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신고서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되지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5번 외국인이 군사기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허가받지 않아도 무효는 아니다 했는데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받지 아니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16번에 1번이고요. 1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손해보증 설정은 신청할 때는 못하고요. 등록된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증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다만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하면 됩니다.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3번 공제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내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네요. 보증미설정은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합니다. 18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투기조장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4번은 직접거래 다 안되고요. 5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즉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5번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오늘 20번까지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번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번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나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지만 자격정지는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자격정지가 뭐가 있나요? 자격정지가 이중금인 확인서 이중소속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계약서 금지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20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수업 듣는 게 수월할 겁니다.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